제가 이제 오랜동안 요리를 해오긴 했는데,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이든지 조직 속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해왔던 그런 그 요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너만의 요리가 무언가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받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질문을 던지면서 나만의 요리를 한번 할수 있는 그 공간과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두게 되고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이런 공간에서 나만의 스타일을 갖는 그런 요리를 한번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한번 준비하게 됐어요. 네, 이 공방은 그 클래스를 하고 그다음에 다이닝을 두 가지를 이제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제 클래스는 전문 그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그 현장의 오랜 경험을 후배들에게 좀 전달해주고 싶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다이닝 같은 경우는 그 음식을 드셔보고 싶은 분들께서 원하실 때그 예약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제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라는 생각에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요. 제가 준비한 두 가지 음식은요. 한 가지는 이제 요즘 제철 생선인 민어를 사용해서 전유어 탕을 한번 보기로 했고요. 또한 가지는 전복을 가지고 옛날 전통 기법을 사용해서 만드는 어체를 준비해 봤습니다. 원래는 그 신설로 형태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전을 부쳐서 육수에 끓여내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볼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전유탕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식재료를 중점적으로 이제 돋보이게 해서 생선전을 메인 재료로 해가지고 육수에 끓이는 건데요. 쑥갓이라든가 당면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미나리 초대를 넣고, 뭐 오색을 위해서 버섯이나 뭐 고추 이런 걸 넣긴 하지만 저는 꼭 필요한 요소만 넣어서 초대하고 이제 소고기 완자 요런 정도로 준비를 해서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하면서 그 다양한 맛을 낼수 있는 그런 그 어패류의 하나이고, 굉장히 대중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이제 재료라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좋아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궁중음식에서는 생선살을 얇게 포를 떠서 그렇게 녹말을 묻혀서 데치는 형태인데, 저는 그걸 이제 다시 응용을 해서 그 전복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식감이 좋았었고, 생선살을 했을 경우 잘못하면 이게 약간 퍽퍽한 느낌이 들었던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바꿔서 시도를 해보게 됐는데, 의외로 손님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하나를 거쳐서 우리 그 동문들이 많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되었던 그 세종호텔이 조리사로서의 첫 출발이었는데요. 메인이 한식 품목이었어요. 한식이어서 뭐 다른 거를 할까라는 생각할 여지 없이 한식을 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다양한 그 분야의 요리들을 보면서 제가 다른 요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는 내가 한식만을 하기를 다행이다,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제 정서하고 맞기도 하고, 재료를 충분히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양념 맛을 많이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가 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찾게 되는 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하다 보니 이거는 한식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한국의 맛이라는 강인희 선생님께서 지으신 그런 책인데요. 강인희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분의 제자분께서 지금 그거 맥을 이어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주변에서 책을 쓰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을 때마다 오래오래 곁에 두고 요리를 하면서 수시로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책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 책이 이제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요.
세대를 떠나서 시간을 떠나서 항상 이 한식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한식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언제나 찾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이어서 저도 이 책을 보고 많은 연구를 하게 됐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저처럼 그 후배들도 한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이 책을 통해서 방향도 찾고 새로운 걸 많이 배워갔으면 싶어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오래 했다는 그것은 이제 이미 지나간 거지만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시간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 이제 방법 이런 것에 있어서 일단 한 가지는 이제 후배들에게 제 경험을 전달하는 것과 그것을 어느 하나의 매체로 남기는 것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이제 저에게 축적된 이제 실물 자료도 있을 것이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는 그런 경험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제 이제 남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